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시림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동국 SC, 그리고 세 번째는 특수건설, 마지막 현대로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번 주에 볼만한 기업들은 어떤 것들로 선정하셨습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는 히림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히림 같은 경우에는 건축 설계 사무소 쪽에 좀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재건축 감리 등을 좀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음마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수혜주로서도 움직였던 이슈가 있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통 건설주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많이 작은 편이지만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던 부분들은 이번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사절단에 좀 포함이 됐다라는 점에서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히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뿐만 아니라 사우디 네옹시티라든가 인니 수도 이전에 대한 이슈와 함께 사절단이 함께 포함이 되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점들이 좀 주가가 아직 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3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것을 좀 반영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점에서 좀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국 SNC 종목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풍력과 구조재 건설업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재생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이슈가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사우디와 오펙 플러스의 감축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따른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풍력 터빈 1위 기업인 베스타스가 대규모의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거기에 따른 시세들이 한번 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눌림목이 나온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왔습니다만 좀 낙폭을 좀 지수에 의해서 좀 하락세가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용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 단기 반등 전략으로 좀 활용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테니까요. 이번 주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